자, KGETS 전자금융이란다. 네이버 금융 바로 들어갈게요. 10년 기준이고 차트는 이 식으로 이렇게 형편없이 흘러가요. 자, 모양은 이쁘지 않네. 자, 보면은 뭐 요거 시총 오늘 날짜예요. 어제 그거 어제 방금 전까지는 어제 날짜였고 오늘은 13일 기준 4,510원 떨어졌죠. 2.1%. 1,600 시총 40억이 날라갔네. 3,600만 주, 외국인은 2.8%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 뉴스를 보면은 요거는 메인이 그 뭐고 스팀 판매 폐기물 처리 폐시약 요쪽으로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데 전자공시에서는 폐시약으로 그렇게 꼭막 설명하는 게 생각만큼 없었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동서발전과 140억 규모 바이오 중류 공급 체약 체결 52조 신고가 10% 상승 의료 폐기물 업체 처리 부가기 이틀째 급등. 요게 의료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과는 다른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며 뭐 이렇게 까다로워 사입을 영위하는 업체는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들이 요게 100%가 아니라 가지고 이 매출이 100%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거시기하죠. 뉴스도 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자, 의료 폐기물 골칫덩이.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 자, 그러면은 어딨노? 뉴스 다 봤고 종목 분석으로 종합 정보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요거는 나중에 보고 여기 보면 지역 난방공사와 동일 업종이라 나왔어요. 얘 스팀파니까 지역 난방공사하고 동급이라고 보는 모양이에요. 종목 분석 바로 갈게요. 빠르게. 기업계요. 1년 수익률이 44%라고 볼수 있고, 시가총액 나오고, EPS가 3,400원, BPS가 3,400원을 기준으로 두면 지금 4,000 얼마니까 PER이 1이잖아. 맞죠? PER 1. 1은 요건 요렇게 계산하면 안될것 같고, 또, 자, 이건 뭐고? 상대 수익률. 거래 대금. 거래량. 거래량이 50만 주고, 거래 대금을 봐야죠. 23억치 거래했네요. 거래량은 사고팔고 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래 대금 23억. 요건 뭐야? 외국인 지분율. 뭐, 고만고만하네. 자, KG 외 4인이 곽 씨가 가지고, KG 케미칼이 최고, 최상위 레벨이고 그중에 그 KG를 가지고 있고 KG 케미칼이 KG의 한 80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KG가 46%를 가지고 있다. 41%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폐기물 업체 투자로 설립되었으나 그 지분을 다 흡수해서 KG 그룹에서 회사를 흡수해서 KG ETS로 만들었고 신소재 산업 부분에서는 공업용 산화동과 탄산동 이게 PCB 업체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매출로서는 한 16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가나 수익은 한2% 3% 정도밖에 안 된다. 영업이익은. 그리고 스팀 사업 그리고 그거 뭐 바이오 에너지 그거 뭐 바이오 기름 이거 바이오 전기 갑자기 그게 단어가 생각나더라. 바이오 그거 바이오 기름 그거는 매출이 적자다. 요렇게 볼수 있어요. 자,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15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 위주로 보니까 920억, 950억, 1000억, 1200억, 1600억, 영업이익은 128억, 114억, 130억, 130억, 159억. 고만고만하다 맞죠? 2020년을 보면 196억. 고만고만하다 맞죠? 자, 그러면 순이익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평타, 평균, 에베레지, 레베레지라고 보면 돼요. 영업이익은 평균 에버리지라고 보면 되고 순이익은 그때그때에 따라 세금을 덜 내고 더 내고 뭐 기타 이익 금융 이익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들쭉날쭉 할수 있는 그러니까 순이익을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영업이익은 고만고만하다. 더 이상 탁 증가된 게 없잖아요. 128억, 114억, 138억, 130, 159억. 2020년은 196억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증가됐네요. 한30% 정도, 20% 정도 그런 식으로 순이익은 최근에 300억짜리 그거 뭐야 지분법 이익이 들어와서 300억이고
300억 빼버리면 한 10, 100억, 순이익은 한 100억 정도가 그냥 정상적인 순이익이고 지분법 이익으로 불어났다라고 볼수 있다. 자본금 20억으로 시작했고 200억으로 시작했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계속 플러스. 나머지 재무 부분에서는 설비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2% 9%. 다른 3사 코엔텍과 와이엔텍보다는 영업이익률이 형편없네요. 영업이익률이 걔네들은 한 40% 30% 가까이 나왔는데 순이익률은 23% 정도 나왔고, 아 순이익률은 이거 지금 지분법 이익이 들어가서 2020년엔 이렇게 나왔고 더 낮게 나왔대. 한10% 정도가 얘 회사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ROE는 49, 15 이거는 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ROE를 계산하는 게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니까 순이익 분자가 굉장히 크든지 분모가 작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본이 적든지 아니면은 순이익이 크든지, 요번에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ROE는 이걸 평균 내면 안될것 같아. 8, 15, 3, 요거 5년 평균, 이거는 ROE를 평균 내기가 애매하다. 회사가 들쭉날쭉한 게 많아가지고. 부채 비율은 67%, 유보율은 1000% 정도 되는 것 같고, PER은 4인데 한10 정도라 보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10 정도로 보면 적당할 것 같다. PBR은 0.5,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의 2.6%가 배당금으로 주고, 배당 성향은 마진의 11%, 마진의 3%, 마진의 70%, 마진의 30% 이렇게 배당금을 줬다는 거예요. 요거는 현금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의 3%, 2.4%, 3.1% 이렇게 줬다는 소리고. 자, 그래서 분기로 한번 보면은, 분기 매출에 380억, 400억, 440억, 409억, 300억, 2020년 300억이에요. 영업이익은 39억, 51억, 18억, 69억, 39억.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죠? 들쭉날쭉. 그리고 또 요는 41억. 여기 봐봐요. 단기 순이익이 74억, 18억, 840억, 340억. 요게 320억이 그거 지분법 손익으로 들어온 거라 가지고 320억, 800억 빼버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벌어들이는 걸로는 좀뭐 내세울 만한 건 없는 그 정도 그런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또 변동이 없고 이자 발생 부채가 1300억이지만 부채율이 작으니까 유보율도 높고, 유보율 어디 있노? 자본 유보율이 1200%, 12배. 자본의 12배가 있으니까 뭐 걱정 없고, 부채율도 68%, 아주 낮은 풀이죠. 그렇게 볼수 있다. 투자 잘하고 있고 괜찮다. 자, 그러면은 저 어디 있노? 기업계요. 자, 요 이제 요 EPS 요 받고 경영진이 변동됐고 엄기민 대표이사에서 중임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린센터 폐기물 소각, 열활용 발전, 열연계 사업 입찰 본격 계약 체결, 타법인 KG 스틸 신주 취득 결정. 여기에서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KG 스틸. 그러니까 투자가 한 2,500인가 2,700억, 한 2,000억 넘는 돈을 지분법으로 투자 회사에 2,7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 얘들씩 자본금이 얼마인데 2,700억을 투자해. 그러니까 저거 회사라고, KG 그룹이라고 투자한 거죠. 에너지 환경 46%, 여기에 매출이 발생되고 바이오가 23%, 신소재와 기타가 또 23% 정도 매출이 발생해. 신소재가 23%인데 2020년 이거 좀 다르네. 바이오도 23%, 그 바이오 뭐고, 이거 안 나와 있는 바이오. 그리고 평균 건속 연수가 한 12년 정도, 현장직은 15년, 관리직이 한 10년, 8년 정도 돼가 평균이 12년 정도 된다. 바이오 중류, 아, 이게 생각났나. 중류, 바이오 중류. 수출되는 거는 산화동인데 13%. 산화동이 170억 정도 매출을, 16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3% 정도밖에 안 돼. 3%. 그러니까 이거나, 바이오 중류는 지금 적자 상태고, 만들어내면 일단 지금 손해인 상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먹여 살리는 거는 스팀과 폐기물 폐수로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무 분석. 짜잔. 또 콧물 또는 콧물 계속 나. 말만 하면 콧물 나오고. 자, 포괄 손익 계산서 딱 보면은 2000 분기별로, 자, 매출액이 300억에 영업이익 39억, 단기 순이익이 345억이니까 평균적인 영업이익을 보셔야 된다. 자,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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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면 영업이익이 들쭉날쭉 들쭉날쭉 썩 모양이 좋은 거 아니죠? 고른 게 좋죠. 고른 게 매출 증가율, 하락,
영업이익 증가율은 높았다 떨어졌다. 순이익 증가율은 높았다 떨어졌다. 순이익도 들쭉, 순이익은 뭐 들쭉날쭉 하니까 이렇게 볼수 있다. 판관비는 16억, 14억, 24억, 15억, 17억 이런 식으로 판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수익, 그러니까 영업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말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준다든지,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준다든지, 내가 어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준다든지, 이런 거 기타 영업 이익이 있고 금융 수익이 있어요. 금융 원가도 있고. 자, 그러면 기타 영업 이익으로서 어딨노? 금융 수익. 금융 수익이 53억. 최근 요번 2분기예요. 53억. 금융 원가. 그거는 원가니까 나가는 금액. 기타 영업 외 손익이 나간 게이 44억이고, 종속기업, 공동기업, 지배관계 기업으로서 지분법 손익으로서 320억, 840억이 지분법으로 들어왔어, 지분법. 그러니까 내가 남는 한 2,500억을 투자했다니까, 투자했더니만 840억이 들어온 거지. 이때는 320억이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 순이익을 빼버리면 형편없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래 볼수 있다. 당기 순이익이 320억 얼마야? 지분법 326억을 빼버리면 20억밖에 안 되죠. 평균 18억, 15억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있죠. 계속 4억. 여기도 법인세 어딨노? 지분법. 여도 여는 없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재무는 그래 봤고, 포괄손익을 두고 재무상태, 자산, 당기 금융사 자산,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돈못 받은 거, 유동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이봐, 이때까지 언제야? 2020년 3월까지 투자부동산으로 이렇게 벌다가 재미없거든. 그래, 투자자산을 딴 데로 돌린 거겠죠? 2020, 그렇게 볼수 있다. 기타 비유동자산,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있고. 자, 기타 유동부채 사채 550억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고 싶으면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 눌러보면 이제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자기 주식 처분 손익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기타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자본으로.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 금액, 전환권 대가, 신주 인수권 대가, 교환권 대가, 교환권 EB, 신주 CB, 체인지, 전환권이 전환시킨다, 익스체인지 EB, 교환권 CB, 그런 거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거. 기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거 해석하면 된다고. 아, 콧물이.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요런 신종 자본금 이렇게 되어 있다. 자, 현금 흐름. 요거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는지 확실히 보는 건데,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40억, 당기 순이익이 아까 340억에서 시작해서 다 됐더니만 41억이 된 거. 만약에 340억이 없었으면 여기에 영업활동 현금이 많았을 때겠죠. 맞잖아. 봐봐. 340억이 없었다라면 많았을 때다. 당기순이익 줘봐. 24억 빼고, 뭐 빼고, 19억 빼고, 11억 빼고, 6억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빼다 보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50억. 이거 다 빼도 안 되겠는데. 30, 단기 순이익이 340억. 이걸 또 눌려보면은 또 이렇게 플러스. 아, 콧물이 계속 나와. 자, 다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159억, 단기 순이익이 386억. 요거는 또 분기로 봐야 되죠. 아까도 분기로 봤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현금, 어디였노? 영업활동 현금, 계속 플러스, 주머니 돈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 투자는, 요때는 3분기라든가 2분기까지는 투자를 못했다. 투자를 못했다. 다 마이너스 투자를 잘했었는데, 이때 많이 투자했고, 적게 투자했고, 적게 투자했고, 투자를 안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돈이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갚아 나가고 있다. 여기는 안 갚았고, 안 갚았고.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 이게 보기가 조금 더 까다롭네. 투자 지표. 수익성. 이것도 분기로 봐야 되겠죠? 최근.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순이익률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률 13% ROE 56%, 이거는 ROE는 순이익에서 보는 거니까 이거는 다 수치가 좀안 맞다. 가만 이거를 그 5년 평균으로 나눠볼게요. 5년 평균으로. 그러면은 15년부터 19년까지 ROE를 보면 15, 3, 8, 15, 3, 8이잖아요. 15, 3, 8. 순이익률도 21, 5, 19. 이거 들쭉날쭉하니까 이거는 좀. 그러면 이런 회사는 그냥 망하네 안 망하네 그 정도만 보면 될까 맞죠?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이렇게 예상을 못 하잖아. 다음에 어떻게 또 될지 맞죠? 꾸준히 했으면 요번에도 꾸준하겠지라는 게딱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뭐 그렇다. 매출 채권 요 재고 자산 회전율이 요게 지금 산화동을 만들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30일 만에 뭐 26일 만에 17일 만에 31일 만에 회전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뭐 코엔텍이나 와이엔텍 이런 데는 재고 자산이 거의 없어요. 쓰레기, 뭔가 생활 폐기물, 뭐 그냥 산업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을 재고가 어딨노? 그냥 가져와가 돈을 받고 가져와가 처리를 하는데 맞죠? 근데 얘는 그 기업이 그 요거 세 가지를 하잖아. 바이오도 하고 에너지 환경 이건 아니고 신소재 뭐그동 만들고 하는 거. 뭐 순환 고뭐 고순도 뭐 PCB 기판에 들어가는 그동그 있거든요. 그거 하고 하다 보니까 요거에서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인다. 그래서 그게 재고 자산이 한 200억, 220억 정도 쌓인다. KN텍 그리고 코엔텍과 와이엔텍은 재고 자산이 없다. 장단점이 쏠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재고가 있고 넘어가 보자. 이거는 뭐 너무 수치가 들쭉날쭉하니까 이건 지역 난방과 바로 환경 같은 환경으로 검색해 볼게요. 와이엔텍, 제넨바이오, 와이엔텍 다 있네요. 와이엔텍 거 비교할게요. KGETS와 와이엔텍 시총 1600억, 2300억 비슷비슷하죠. 자, 매출액 1600억인데 900억. 그럼 영업이익이 150억인데 연 260억. 영업이익에서 확 차이 나버리죠. 영업이익률이 26%. 순이익률은 60%확 올랐지만 순이익률은 처음에 말했다시피 영업이익을 평균 타석이라고 말하면 평균 타율이라고 말하면 순이익률은 우짜다 잘할 수 있고 우짜다 못할 수 있거든. 순이익률보다는 영업이익률을 봐야 돼. 영업이익률 26% -70 2.5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해야지 계속 돈을 번다는 거다. ROE도 영업 그 뭐고 자본이 낮든지 아니면 순이익이 높으면 변동이 될수 있으니까 ROE도 볼 것도 없고 부채 비율은 비슷하고 돼 있고 PER도 이건 10 와이엔텍 10 정도 나왔어요. 여기도 한 7, 8 순이익 저걸 빼면은 요거는 지분법 이익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 요거까지 감안하면 1이네요. 지분법 이익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거 얘들 돈한 2,500억으로 자기 여기가 KG 그룹이니까 KG 그룹 산하 KG 스틸과 어디더라 한세개 회사에 한48% 48%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요번 분기에 한 320억의 순수익이 확 들어버렸어요. 그래가 이만큼 높은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순이익률과 ROE를 요 숫자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PER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순이익이 확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평균 순이익률은 얘들은 한10%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PER도 한10 정도. 네가 뭐라고 10% 정도 잡으시면 된다. 그리고 섹터 분석. 섹터가 뭐 분석될 게 없네요. 부채 비율 볼거 없고 ROE는 이게 요번에 돈 벌었던 게확 차이 나버려 가지고 볼거 없고 지분 현황. 자, KG 그룹에서 KG가 41.34, KG 케미칼이 최상위 그러니까 KG 위에 KG예요. KG의 지분을 KG 케미칼이 80몇 프로인가 가지고 있어요. KG 케미칼은 곽정현과 곽 누구야? 최고 지주 그분들이 가지고 있죠. 곽씨들 KG 그룹 그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끼리 연결된 게 너무 많고 저들 회사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특수 관계자들 그냥 관계자들끼리 이제 그거 매출이 엄청나게 엮여져 있어요. 그게 문제가 많던데 그게 뭐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경쟁하는 사회에서 저끼리 하면 되나 맞지?
경쟁해야지. 그래야지 더 뻗어나갈 수 있지. 경쟁한다라면 실력이 있어야지 통한단 말이잖아.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실력이 없든 없든 그냥 안전빵이고. 장단점은 있죠. 그런 걸 장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주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쟁하는 게더 좋겠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높으니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걸로 해가 보면은, 자, 여기서 딱 보면은 요게 매출이 아까 전에 꾸준히 나왔었고, 영업이익도 130억, 130억, 150억, 190억 이렇게 꾸준히 나왔었고, 영업이익률은 한10%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10%. 순이익률은 10%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갑자기 여기 요거 순이익률이야 이거. 단기 순이익이 이런 것들이 변수가 확 들어가 버려 가지고 요것도 한10% 정도 잡으면 될것 같은데, 참, 참 그렇다. 10%안 되지. 순이익이 10%니까 한9% 정도. 부채 비율은 괜찮고 유보율도 괜찮고요. 배당금 꼬박꼬박 나와요. 배당금이 한 100원 정도 나오네요. 100원 정도. 배당금은 주식이 한3% 정도 잡으시면 되고, 배당금은 꼬박꼬박 나온다. 그룹주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요거는 저만의 기준으로 1부터 10까지를 계산하는데, 1이 최저 점수고 10이 최고 점수예요. 모르면 5라는 숫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요건 저만의 기준입니다. 1에서 10까지 이 회사를 가지고 싶은가?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하다. 이건 별로. 저는 4점. 돈은 잘벌것 같냐? 뭐 손해는 뭐돈잘 벌고 막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까먹는 게 너무 많아. 지금은 그래요. 아, 나돈 지금 거기에서 나오고 지분법으로 나오니까 조돈으로는 계속 나오지. 지금인가? 이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정된 자원으로서 해야 되니까 타이밍은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싸냐? PR 1 나오고 뭐3 나오고 1안 하고 막8 나오고 이러는데, 뭐 순이익을 빼도 한 10은 나와요. 평균적인 거 나오니까 가격은 싼거 맞아요. 싸다. 7. 경영자는 이거 그룹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들끼리 자기들끼리 그거 하는 거, 그랬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못 주겠다. 많이 못 주겠다. 저들끼리 특수관계자들끼리 해먹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못 주겠다. 4. 걱정 안 하겠냐? 이런 그거 뭐야, 폐활용 폐기물 사업은 걱정이 될 수가 없는데, 그냥 요거는 요 정도? 총점을 하면 10, 16, 23, 27, 33점, 33점 나왔네요. 많이 나왔네. 위험한가? 이런, 이 회사는 위험하지 않아요. 절대 안 위험해요. 자식에게 같은 걸 준다라면 이 회사 말고는 다른 거 주겠대. 자식에게는 아니다. 또 무엇으로 돈을 버나? 폐기물과 스팀 공급, 그리고 바이오 증류, 증류 맞지? 바이오 증류, 증류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뭐 동, 순환동, 환동. 아, 이름도 뭔데? 이름이 너무 어렵다. 고순동, 고순동. 야, 산화동, 산화동. 아, 이름이 너무 어렵다. 산화동, 산화동. 산화동으로 본다. 산화동. PCB. 산화동이 PCB거든. PCB 원료.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가? 왜 가지고 싶은가를 했을 때, 이게 땅은 한정. 땅은 한정. 매립가 상승. 그리고 원가 안듬. 원가 안 들어가. 요게 제일 좋은 거. 없을 수 없는 사업. 없앨 수 없는 사업. 없앨 수 없는 사업. 없어지지 않을 사업. 없어지지 않을 사업. 이라고 했고, 돈은 잘벌것 같냐? 지금 배당 꼬박꼬박. 배당 꼬박꼬박.
꼬박 나오고 이제 그 관계 회사에 투자금이 2,500억 정도에서 순이익으로 온다. 지금인가? 뭐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이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배당도 있다. 싸냐? 뭐 계산상 PR 1이나 평균 10 정도로 생각해도 싸다. 경영자는 관계 회사 연결되어 있는 게 크다. 그래서 발전이 더디다 같다. 걱정 안 한다. 땅은 한정적이고 뭐 없을 수 없다.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다. 없으면 안될 삶이다. 자식에게 같은 회사, 같은 직종, 같은 직종 회사보다는 못하다. 같은 직종의 다른 회사보다. 아, 나 글자가 안 되네. 그래서 무엇을 돈을 버나? 폐기물, 스틱 공급, 바이오 증류, 산화 등인데, 폐기물이 한 50% 정도, 스팀이 한 25%, 바이오 증류, 폐기물과 스팀이 한 50%, 바이오 증류가 25%, 산화동이 25%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거 스팀 공급 말고, 폐기물 말고, 산화동은 영업이익이 한3% 정도 되고, 바이오 증류는 지금 돈을 까먹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증류가 나중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RPS 기준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써야 되는 그 양이 있으니까 증가될 거는 확실한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산화동 요기 쪽은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원가 대비 뭐야 영업이익이 3% 정도밖에 안 된다. 3%라는 거는 만들어내면 그 이득이 되나? 거기서 또 순이익 빼면은 이자율이 1.몇 프로인데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